찜찜하니 다음엔 내가 피자를 사준다고 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꾸 헷갈리는데? 저는... 아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 은율구랑 똑같아요. 먹던 피자를 내놓고 그냥 나와버린다. 아 근데 또 가윤이가요 의외로 네. 좀 얘가 마음 약한 구석이 또 있어서 3번. 3번? 피자를 먹었으니까 먹었습니다. 자 가윤이는 어떤 선택을 할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해당되는 거를 자 가윤이 잘 읽어보세요. 마음에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없는 친구가 피자를 사주며 그래, 반장으로 없는? 뽑아달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아 근데 또 가윤이가요 의외로 네. 좀 얘가 마음 약한 구석이 또 있어서 3번 피자를 먹었으니까 뽑아준다. 나는!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 진짜? 그래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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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먹는 거를 요구하면서 굳이 뽑아달라고 하면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 성격 있네. 진짜? 그래요. 제 부모 네. 누구예요? 아 왜 이러냐. 야 이 미스 코리아들 적응 안 되네. 아, 우리 가윤이 형에게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과정 나와주세요! 자, 문제 주세요. 네. 교실에서 방귀를 낀 도훈이, 냄새를 맡은 친구들이 무슨 냄새야? 도훈이 너지? 라고 한다면 도훈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하. 1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한다. 2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아니야? 하며 뒤집어 씌운다. 3번. 미안! 하며 바로 사과한다. 4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하고 딱 잡아 뗀다. 5번. 야, 덤벼! 하고 다짜고짜 한판 붙자고 한다. 같은 어린이집에는 4번, 5번을 동시에 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전부 봐! 누구냐, 어떻게 할까요? 네. 5번. 덤벼. 아, 왜냐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막 그런 말 하니까. 덤벼봐야죠. 그렇지. 덤벼봐야죠? 덤벼봐, 덤벼. 왜 네가 그런 얘기 해? 덤벼. 그냥 냄새는 맞지? 증거 있으면 딱 나왔을걸. 아, 딱 잡아 뗀다고? 다행히 부끄러운 거 되게 싫어해요. 창피해요. 그런 자기한테 부끄러운 건 좀 숨기는 편이에요. 리원 형? 증거 있어 하면서 딱 증거 있어 하면서 딱 잡아 뗀다고? 여자애들이 좀 여자애들이 그래. 미스 코리아 집안에 약간 좀 그렇구나. 근데 도훈이는요,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훈이는요, 이거 종교생활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종교생활 때문에 거짓말을 해? 아니 도훈이 지금 종교가 뭔데요? 아, 종교생활 합니까? 학교가 기독교. 예, 기독교 학교예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번 할 것 같아요. 2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민망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한백원은 더 정의로우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다하고. 실제 경험을 해가지고요. 아, 실제? 그래, 나다하고 당당히 말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그러다가 의심해가지고 더 큰 창피를 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창피 한 번 당하고 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이게 한백원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투사하지. 정말 정의로워요. 네, 맞아요. 네? 역사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가이냐, 가이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너지? 하면서 뒤집어 씌운 거죠. 아, 뒤집어 씌운다. 가윤이 여자애들 확실히 그래 나다하고 당당히 말. 아, 그래 나다. 그래 나야?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윤이만 해도. 셋 중에 누군가 하나 꼈을 때 분명히 가윤은 네, 네가 꼈지 하면서 좀 미루는 그런 거고 가윤이는 늘 당당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도훈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아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 아,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성격성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자, 도훈이 어떻게 얘기할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몰래 방귀를 끼었는데 친구들이 너지?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나는! 나는! 아,
우리 도훈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 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 그럴 것 같아. 성국생 그럴 것 같아. 덤벼 하고.